다음 기목도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을 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명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피조물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두 달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받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비전을 주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연동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제목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함께합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6시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좋은 유익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인데요. 5월 6일입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후 6시에 개강됩니다. 교구별 모임은 그 이전에 5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예배 및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실내외 가나의 집 방역을 매주 2회 실시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본에 호류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자 이 절은 다른 사찰들과는 달리 천년 된 소나무로 지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천년 이상 갈 수 있는 절이나 궁궐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천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천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무름지기 천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궁목수로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무에게는 자연적 생명 나이와 건물 목재로 사용된 후에 생명 나이가 있는데 이 두 생명의 나이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로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견딤의 시간이 바로 그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견딘 나무이기 때문에 천년의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궁목수들의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저와 같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견뎌온 믿음의 흔적, 영적 스티그마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노 목사님께서 과거 당회가 있을 때마다 참을 인자 세 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셨다고 그리고 당회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들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 중간중간 참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넘기시면서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의와 더러운 성질은 죽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매우 인상 깊어서 저도 참을 인자 세 개를 코팅을 해서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참고 견딘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나무들도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견디기 위해 버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구부러지고 뒤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도 궁목수들의 손에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구 중에서 용무늬를 가진 나무로 만든 가구의 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 힘든 환경과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몸의 일부가 옹이지고 뒤틀림의 아픔과 상처를 견디다가 생긴 용무늬를 가진 그런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가 바로 그런 가치 있는 용무늬를 가진 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견디겠죠.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버티고 또 버티는 그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비록 구부러지고 뒤틀린 인생이랄지라도 조금 더 참고 견디고
버틴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무늬와 삶의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목수들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천년 된 노송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나무만큼 반드시 소나무를 심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천년을 내다보며 집을 짓고 천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천년이 지난 목재의 일부를 대패질하면 천년 된 노송의 향긋한 그 솔내음이 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맡아보지 못했지만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맡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연동의 교인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126년 된 예수님의 무늬를 가진 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126년 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의 진한 내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일제 강점기와 동족 상잔의 비극과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상처와 아픔의 옹이가 깊숙해지고 모양은 이리저리 뒤틀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귀한 그 십자가의 무늬와 향내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126년을 견딘 연동교회는 앞으로 126년,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보다 더 크고 강력한 영향력을 내는 그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재의 견딤은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견디고 버티는 거룩한 연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부터 리더들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리더가 가져야 할 다윗이 가진 두 가지 시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시선, 또 하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시선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리더로서 가졌던 그의 시선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홍해, 열 가지 재앙, 유월절, 금송아지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세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그런 리더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80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며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네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인 아론까지 붙여주시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땅,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에 순종한 모세, 바로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무후무한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의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끌어내다, 들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에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님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40년을 보내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보내고 또한 출애굽의 리더자로 40년을 보내면서 총 12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쓰임받기 위해 짧게는 40년에서 길게는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견딤의 시간이 바로 그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한다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그 구절이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고의 시간, 견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곤충의 대명사인 매미,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요. 그 매미 잘 아시죠? 7일간의 굵고 짧은 절을 닮은 그런 생애를 위해서 7년 동안 아주 깊은 땅속의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는 심은 지 5년 동안 3cm 자란대요. 물을 주고 양분을 줘도 자라는 것이 5년 동안 3cm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90일 동안 27m가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90일 동안 27m를 자라기 위해서 땅속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을 쓰임받기 위해 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모세였기에 성경을 보면 모세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것이 성경에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5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종, 나의 종, 이런 표현이 모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이 아닌 80년을 보냈대거나 아니면 광야 40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여호와의 종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런 수식어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챕터인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답게 모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리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든 지휘권을 위양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진 리더의 시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10절의 앞부분입니다. 자막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 성경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성언 운반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이야기죠. 선지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나비, 바로 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스피커, 확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기탄 없이 전합니다. 설교 중 모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던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고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모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선포하는 당당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온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물러 머금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 대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0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면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파님 엠 파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엘은 향하여, 바로 얼굴과 얼굴, 그것을 향하여, 얼굴이 얼굴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얼굴과 얼굴이 마주봤다라는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 매우 가까운, 친분이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시던 이런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마치 친구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친분이 두터운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 모세의 얼굴은 엄청난 광채가 나서 바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사오니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했던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였다는 기록입니다. 바로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행한 이적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이적부터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 그 재앙, 그 이적과 함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이후 광야 40년 동안 행한 이적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행한 이 모든 기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모세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 모든 기적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 평가가 세 가지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 세 번째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였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평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밖에서 애굽의 술사들처럼 비스무리하게 이적과 기사를 흉내만 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여야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사와 이적,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적과 그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와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적과 큰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도 그 기적과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여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큰 권능을 행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 그런 목회자, 큰 기적을 일으키는 인도자, 리더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목회자이면서 장로의 권사이면서도 그 앞에 서는 것을 오히려 피합니다. 교회 사역과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십자가 앞에 서는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외면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자주 반복되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 세상의 논리와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듣기 싫은 쓴소리나 부담을 주는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내가 풀풀 나는 축복의 소리, 듣기에 편안하고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달달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코드에 맞추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세상의 흐름에 맞춥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돈과 권력을 쫓아 이리저리 나뒹구는 그런 개와 같은 중심 잃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대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리더자 모세,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리더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대면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던 모세가 가진 시선은 오롯한 하나님과의 대면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세상에 꽂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몰입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수십 년의 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면을 즐거워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던 출애굽의 리더 모세가 가진 하나님과의 대면 시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로서, 하나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던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모세와 같이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모세를 통해 저희의 참된 신앙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이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의 종인 주여 하나님의 사람인 그 모세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저기 서길 원합니다. 선지자처럼 세우신 그 모세의 입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그 삶의 길 가운데 이적과 기사, 권능과 위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삼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 것이 없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말씀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나에게 도전이 되며 나에게 감동이 되며 내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고 오직 주님 성령으로 죄를 채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세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들 함께 하지 못했사오나 저희들 다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의해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특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죄들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이들이 성전에 모여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모이는 예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달 동안 모이는 예배를 저희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을 찾아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뜨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거듭남의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연동의 재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경에 여러 아픔으로 또 암투병으로 고통받은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떠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선교하지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선동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저희들 수요 기도에 더욱더 간절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점점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려오니 이를 위해 기도했던 저희들의 신령들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순고하게 하시며 더욱더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총식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다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의 시험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는 신령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가 중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주님이여 오직 성령의 체험을 받고 나아가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저희들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에 저희들 모여 기도할 때 주여 이곳에 입지하셔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로 응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병상에 또 앞을 병상에 저들 침상에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저희들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주여 복음을 나누지 못하며 죄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퍼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 저희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한 신경을 붙들어주셔서 다시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원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동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인도 그들의 건강의 문제와 영적 방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리. 그들의 아픈 심경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재단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권석들의 삶 이 시간 눈물로 주여 무릎을 치며 주여 입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여 곳곳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가까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여 주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모든 기도까지 주여 받아주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 가운데 능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저의 영적 문제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여 저희들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다른 것이 없음을 붙들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나갑니다. 저희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며 기도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셨으니 싸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저희를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한 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3일이 지나 다시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결단할 때 저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수를 치셔서 저희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이 오늘 선포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세가 가졌던 그 이석 이작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과 위엄을 받아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리. 주님, 그 모세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성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이 지경에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들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줬던 그 지도력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질병과 아픔으로 혼자 울고 혼자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냈던 우리 연동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니 치유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열아빠 치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도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곳곳에 떠나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수요기도회를 사모하여 지금 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며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가 오직 주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보아하실 것을 믿사오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먼저 승리하는 자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과 위엄을 행하는 자 되어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수요기도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대 직장과 일터, 그리고 연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